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KF-21은 이날 사천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약 34분 동안 일대 상공을 비행한 뒤 안착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날 KF-21은 시험비행에서 기체 하부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다는 점인데요.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으로 운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 공군이 쓰고 있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이상 떨어진 적기를 공격할 수 있죠. 현재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스웨덴, 유럽 등에 불과한데요.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이고 세계에선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KF-21 개발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미국이 한국 측의 KF-X 핵심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모 등 핵심 기술 장착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을 통해 국산 화율을 89%로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외국의 생산 면허를 받아 단순 조립 위주로 전투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섰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거액을 들여 군용기를 구매해왔고 독자적인 군용기 설계와 핵심 부품 제작 기술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선진국들의 엄격한 기술 이전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이라도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KF-21은 항공기 설계부터 제작에 이르는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축적된 항공전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 등 해외 제작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죠. 이처럼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전 세계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해외 네티즌들과 언론은 열띤 반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와 축하해 한국, 필리핀 공군이 저 놀라운 전투기를 구매하기를, 한국 축하해, 성공했구나, 트윈 엔진인가? 끝내주는 전투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비 기술도 부족한 인도네시아에게 KF-21은 과도한 전투기야, 결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협력하게 될 거야, 한국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야 해, 인도네시아는 기여한 것도 없잖아. 허세 부리고 계획을 세우는 건 쉽지. 근데 그걸 실현하는 건 어려운 거야. 인도네시아는 명심하라고 등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인도네시아를 비판하는 반응도 상당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면서도 분담금 등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00억 원을 분담키로 했지만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만 납부하고 경제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납부를 미뤄오고 있죠. 현재까지 밀린 부담금만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공동개발국으로서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 상당을 분담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한국이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결국 한국과 협상 끝에 2026년까지 약속했던 개발비용 전액을 내는 대신 그중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낼 현물로는 천연가스와 유연탄,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이 거론됐는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을 낼 경우에도 한국 수입업체가 손해를 보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며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는 팜유를 분담금 대신 받을 경우 이를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파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날 인도네시아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산 TOC바이 훈련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진 것인데요. 사고가 난 TOC바이는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T-50을 개량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입니다. 훈련과 경공격 임무의 동시 수행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에 수출된 전술 입문 훈련기이죠. 현재 인도네시아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군 대변인은 한국산 TOC바이 골든 이글이 19일 동부자바주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중부 자
자바주의 블로라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수풀 속에서 심하게 파손된 제트기의 기체 일부를 발견했고 또 추락 지점에서 조종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인도네시아 측은 더욱더 KF-21이 간절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한국의 자체 기술로 만든 ASA 레이더 성능이 약하다고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KF-21 시제기가 이륙 준비를 하자 곧바로 태도를 바꿔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생산된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양국이 함께 개발한 것처럼 보도했죠. 분담금도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가 한국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인데요.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태도도 꽤 단호했습니다.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지만 기존에 약속했던 시제기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분담금 납부 상황을 감안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분담금을 내도 한국 순수기술로 개발한 핵심 4대 기술은 법으로 묶어놓고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죠.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수리할 것이며 이번 시험 비행에서도 인도네시아 파일럿들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단독 개발로 가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프랑스 라팔 6대를 계약한 인도네시아의 어이없는 행보 때문입니다. 분담금은 미납하면서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한국인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연체금도 안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신의가 없는 나라를 버리고 우리끼리 KF-21을 개발하자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5년간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의 조종사와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돈도 못 받고 전투기 기술만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태도를 바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F-21의 수직고리 날개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조종석 아래에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버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연체금 상환을 위해 재무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재무부가 코로나 대응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답답한 심정인데요.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못 미치는 4.5세대 기술에 그쳤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과 무장을 추가해 5세대 전투기로 변신할 예정이며 2024년 양산에 들어가 세계 시장에도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전망입니다. 또한 KF-21은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 최강으로 꼽히는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했기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죠. 무엇보다 첨단 방산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인 만큼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투자 대가로 시제기를 받아갈 인도네시아는 아직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언제 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한국의 입장에 인도네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